화가 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는 게 다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나와 함께 옆에 산 사람은 감정을 교감을 하면서 가끔은 화를 내고 가끔 웃어주고 가끔은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라는 사람은 혼자거든요. 태어난 순간 혼자예요. 태어나서 있어서 내가 태어나니까 우주의 공기와 공간을 내가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나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이제 몸이 생겼어요. 없었을 때 영혼만 있었는데 몸이 생겼단 말이에요. 몸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인 내 몸을 먹여주는 엄마가 있어요. 결국 엄마도 나를 돕는 사람이죠. 아버지도 나를 돕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선생님도 나를 돕는 사람이고 친구들도 나를 돕는 사람이죠. 그냥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상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나 혼자라는 이유를 부정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도움을 줘서 그 세력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끔씩 무리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어떤 포지션적인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또 세상 사람들을 호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조직이고 시스템이, 이 모든 것도 다 그 내가 혼자라는 사실하고는, 혼자라는 사실 잊게 하는, 잠시 잊게 할 따름이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혼자거든요. 그럼 이 혼자가 살아갈 때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내 옆에서 친구든 친척이든 부모든 형제 자매든 간에 그들은 다 나하고 교감을 하고 살거든요. 나에게 도움도 주고 또 그들은 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내게 옆에 있음으로써 나는 좀 든든한 맛도 있고 덜 외롭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살다 보면 원망하게 되죠. 가끔 그런 원망을 하죠. 나는 왜 이런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집에 왜 부모는 이혼했을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된다는 원인은 나의 가치가, 그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르지만 뭔가의 그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배속이 되겠죠, 영혼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곳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혼과 태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죠. 그 원인은 이 또한 또 나의 원인이지 누구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원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그 우주 질서상에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혼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돕는 사람이 있냐 없냐 차이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적 혼자라는 그 있는 사람은 더 힘들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조건 혼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내가 비록 혼자 힘들어요. 내가 빨리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부모의 좋은 부모와 그리고 좋은 형제자매 있으면 그 안에 있어서 조금은 덜 힘들지 않게 노출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혼자예요. 우리는 혼자라는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취직할 때 이제 그 어떠한 그 뭐 시험을 봐서 취직해야 되잖아요. 대학 때 갈 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순간에 누가 해줄 수 없거든요. 물론 부모가 그 뒷바라는 하겠죠. 도움도 주고 뭐 몸도 챙겨주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도 혼자거든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좀 이걸 하면서 저 적어놓은 걸 좀 읽어보면, 태어날 순간부터 혼자다. 나는 누굴 원망할 수 없다. 혹시 지금 내가 원망할 수 있는 부모 형제는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 부자 가난은 다 나의 전생의 원인이다. 이 세상 사는 스스로 덕 복을 쌓아서 완성이 이르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매우 이렇게 자수성가란 말을 쓰잖아요. 자기가 삶이 어려웠는데 그 끊임없이 노력했고
덕을 쌓고 스스로 복을 쌓아서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일종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성공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또 초반전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대학도 다녔지만 또 자수성가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우주적 질서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기 좋은 부모 태어난 것은 어쩌면 우리 해석상에서 그 사람이 전생에서 훌륭했던지 덕을 쌓았던지 아니면 그 태어난 부모와 강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라고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목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인생 통틀어서 보게 되면 좋은 부모를 태어났다고 해서 인생에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완성에 도달하는가. 또 그건 또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초장기에 좀그 어려운 쪽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 친구 뭐 정신을 바짝 차린 시기가 빨리 차렸잖아요. 그런데 초장기에 조금 부모 도움 받고 좀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때덜 어떻게 자신이 혼자라는 그걸 먼저 깨닫지 못하고 조금은 계속 형제자매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나는 혼자라는 독립적인 개념이 또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그 전부 다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힘이 드는 거죠. 그 힘이 들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먼저 이렇게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 매우 힘들게 산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극복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좀 해석의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혼자인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혼자야. 혼자라는 사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나 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절실해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살지만 그래도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주변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나서 저렇게 되구나 하는 모범적인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 될수 있거든요. 밤에는 이제 초반기에 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자기 인생의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란 말이, 뭐죠? 혼자란 말이야. 혼자예요. 혼자인데,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사람들 함부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을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 옆에 1미터 안에 있는 공간이든 어떤 조직의 공간이든 그 모두는 적어도 나를 해코지할 촉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나를 돕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직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나와 함께 살아서 같은 일하고 같은 가족 공간에 있지만 약간 기질도 다르고 그렇죠. 뭔가 그 사람 나름대로 또뭐 나로 인해서 뭐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해서 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왜 화를 낼 수가 없죠. 그 사람 내게 있다는 그 자체만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서 이 세상에 어느 공간에 있듯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나는 혼자라는 사실이죠. 왜? 함께 죽지는 못하거든요. 태어난 것도 혼자 태어났고요. 죽는 것도 혼자 죽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철저히 혼자의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해 주는 사람, 도움 받는 사람과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뭔가 순간순간 이렇게 흐름 속에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컨트롤, 감정적인 컴플렉스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나는 내 자신을 나라는 혼자라는 사람을 인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 나를 비웃든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무시하든 간에 허허 웃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있고 저를 비웃든 어쨌든 간에 저 옆에 있어서 제가 느끼고 그래도 어떤 감성을 느끼고 또그 외롭지 않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지금 우리는 나라는 사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 혼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든 내가 혼자라는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다 감사한 거죠. 나랑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 자식, 형제들 다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원래 혼자인데 그래도 부모, 형제, 자매 인연으로 나에게 가끔 내 편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가끔씩 나로 인해서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낼수 있고요. 그다음 내가 너무 이기적일 수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오르내리는 범위에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다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치고받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고요. 혼자인 나에게 이렇게 늘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내 안엔 누구도 다 나는 감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엔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뭔가 내 편이고 내 그룹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 소중함,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